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앗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견고한 언약. 구약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걸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구약성경의 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 사이에 있는 어느 누군가를 이렇게 찾아내서 불러서 그와 약속을 하는 걸로부터 이스라엘 역사는, 구약성경의 역사는 시작돼요. 근데 어떻게 하다 도대체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게 됐고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 그걸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는 게 창세기 1장으로 가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어떤 그랜드 플랜을 가지고 계셨는가 하는 얘기가 그 앞서서 나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선택 이야기. 게슈시테 데 에어벨룽. 그죠? 예, 하나님의 선택한 이야기고요. 그 선택한 사람들과 뭐를 해요? 약속을 한다고요, 약속을. 예, 그 약속의 이야기죠. 그런데 그 약속이 해피엔딩으로 잘 됐을까요? 아니죠. 트라기쉬 엔드. 아주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에 있는 말씀은 32절부터 38절까지 읽었지만 9장 전체가 회개의 기도예요. 긴 회개의 기도인데 이걸 누가 하느냐면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이 페르사에서 포로로 잡혀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했는데 그리고 약속을 맺었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왜 이 비극으로 이야기가 끝났을까 하는 이야기를 돌아보면서 뭔가 우리가 회개할 게 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를 쭉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역사, 구약 역사를 잘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 베드로가 그리고 스테반이 바울이 이 왜 구약은 구약 백성은 실패했었는가? 하나님 잘못인가? 그들 잘못인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 핵심적인 기둥이 두 개가 있어요. 핵심적인 기둥. 이 트라기쉬 게슈시테의 핵심적인 기둥 두 개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이스라엘의 불신실. 불신실. 그게 뭐예요? 트로일로지시카이트. 신실하지 않다.
믿을만하지 않다, 약속을 안 지킨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신실하지 못함이 하나의 기둥이고 또 하나의 기둥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 예. Barmherzigkeit. 그죠? Barmherzigkeit 말 되죠, 맞죠? 예. 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에요. 그 두 가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그들을 너무 고생하니까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다시 건져내셨어요. 광야로 데리고 갔는데 그들이 금방 또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해요.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약속을 안 지켜. 그죠?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야. 그건 하나님 편에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이에요.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은. 그죠? 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속을 잘 못 지켜요. 사실은요. 기본적인 것은 지키지만, 조금 힘이 들면 못 지켜요. 그래서 독일어 말해도, 예, not far, can't, kein Gebot. 그죠? 예. 그냥 급하면 아무데나 쉬, 해.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급하면 그냥 산책 갔다 막, 오. 사람 없어. 그러니까 여보 망 좀 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려던 건 아닌데 예, 약속을 사람들은 그래서 잘 안 지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자기가 손해가 되면 예. 미국 사람들 야 선진국이다 그랬는데 뭐 코로나 좀 온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휴지를 사가지고 그렇게 쟁여놓은 휴지. 한국 사람들은 휴지가 없어도 화장실을 쓰는 그걸 옛날부터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또 휴지가 없으면 또 없는 대로 살아요. 근데 휴지하고 또 라면. 우리가 뭐 대학 공부하고 막 박사가 되고 열심히 해서 굉장히 훌륭해진 줄 알았는데 조금 가게가 며칠간 문 닫는다고 하니까 휴지하고 라면 사놓느라고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수상이 나서서 오늘 목사님 말대로 친구들 예, 걱정하지 마세요. 화장지 많아요. 많으니까 너무 많이 사가지고 방에다가 화장지 이렇게 모아놓지 마세요. 라면은 모르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라면 너무 사놓으면 몸에도 안 좋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는 예, 모두가 공동 운명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 광야에서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불평하는 그들이 예, 어려움을 당하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힘들거든요.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또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만나를 주시고 예,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주시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먹고 물을 마시고 만나를 좀 먹으니까 맛은 없지만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예? 우리가 어렵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친구들 그러면서 또 도와주시고 그런데 보니까 또 짜증나거든요. 재미없어. 재미없어. 네. 그리고 멋대로 가니까 또 어려워. 그렇으니까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와서 또 그래 하고 또 도와주시니까 맞아.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언제나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끝이 없네. 예. 그래서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 역사인데 자, 중요한 오늘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 그게 뭐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네죠. 예? 왜냐면 하나님하고 약속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조금 가다가 좀 못 지켰어. 그러니까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늦게 일어났죠. 공부하니까 시험 점수 안 나왔지. 그죠? 예.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와서 위로해 줄게. 예, 너는 최고의 작품이야. 너는 마스터 베어키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아, 그래요? 와, 우리 하나님 역시 최고. 뭐 그렇게 살면 되겠네, 그죠? 말 안 듣고 있다가 좀 어려워지면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도와주고. 구약 성경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여러분 그러면 되죠. 옛날에 대중가수가 노래한 대로 일주일간 죄를 짓고 일요일에 회개하고 그런 거죠. 아, 그러면 되잖아. 일주일간 지어도 하루에 한 방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데 뭐 그까지 꼭 이번 주는 회개 안 하고 나 미뤘다가 두 주에 한꺼번에 할래. 그죠? 예, 뭐 이발 머리가 길지만 이제 문 열면 저는 제 아내가 잘랐어. 약간 땅콩 같이 됐지만. 근데 뭐 어떻게 뭐 닫았는데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까짓거 뭐 한 두 달 석 달 길러가지고 뭐 한꺼번에 자르지 뭐. 예? 목욕 못했으니까 샤워 밀렸다 하지. 뭐 죄 지면 뭐 다 죄 짓잖아. 목사님도 짓고 뭐 장로님도 짓고 다 짓는데 예, 뭐 회개 그냥 좀 몰았다가 코로나니까 한 3개월치 몰았다가 한꺼번에 회개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아요. 여러분 이를 잘 안 닦고 막 저녁에 단 거 먹고 그죠? 단 거 데인저. 네? 네. 그거 이렇게 먹고 그랬더니 이가 썩어. 근데 굉장히 심하게 썩었어요. 그럼 어떻게? 아이, 문제 없어요. 목사님 지금 임플란트 합니다. 임플란트. 네? 임플란트 아주 아주 딱딱한 놈으로 임플란트 하면 돼.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가 또 무너져요. 이게 도미노라고 하세요? 옆에 이렇게 하나씩 톡톡톡톡 무너지는 거. 이거 하나 무너지는데 이, 여러분 임플란트도 이게 저는 그래 치과 의사 게임이 있나 봐. 예, 치과 의사는 아니지만 예, 임플란트 한다고 이게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렇게 손을 대놓으면요 뿌리를 박으니까 그 옆에 뼈도 밑에 기초가 예, 점점. 그래서 예, 뭐 밑에 임플란트 하니까 좋대. 그러면 이제 아직도 세 군데나 남았어. 여기 했으니까. 그죠? 예, 그다음 썩으면 또 여기 하면 되지. 예, 밑에가 공사가 됐으니까 이제 위에 공사하면 예, 그러다 보면은 슈퍼맨이 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어느 날 치과에 가니까 당신 이제 임플란트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응? 예, 뼈가 그걸 받아주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다 빼고 틀니를 하세요. 틀니는 뭐예요? 이를 탁 이렇게 빼서 놓고? 응? 이렇게 하는 거지. 잇몸으로 사는 거죠. 그래요. 이게 문제예요. 눈이 나빠져요. 네? 눈이 나빠져서 이렇게 보는데 네, 눈이 계속 나빠지니까 안경 도수를 올리면 돼요. 걱정할 거 없어요. 안경 도수 올리면 돼요. 안경 도수를. 그래서 계속 도수를 올려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조금 보여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눈이 뺑뺑뺑 돌아가게 해가지고 네. 또 눈에다가 또 렌즈를 막 또 끼우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그죠? 수술만 몇 번 하면 돼.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예, 당신이 이제 렌즈로 할 수 있는 눈이 아니에요. 당신이 이제 시력을 잃어버릴 거라고. 앞으로 잘 안 보이게 될 거라고. 그걸로 이제 얘기해줘요. 아니, 진작 얘기했는데 예, 눈 조심해야 된다고, 잘 관리해야 된다고. 그렇죠? 이는 몇 개 있어요? 28개? 26개? 눈은요? 두 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관리를 잘하라고 그랬지. 그죠? 예. 왜냐면 조금 쓰고 나다가 안 되면 안경 끼고 안경 도수 올리고 하면 되지 않아. 이빨은 예, 치아는 임플란트 하면 되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악순환은 중단이 되어야 돼요. 왜냐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인간의 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되풀이되지가 않아. 미안하지만 응? 예, 이 부부싸움의 주시티시한 사람들 예, 싸움은 우리의 힘. 그래가지고
싸우고 뭐라고 그랬어요? 말을 곱게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또 그렇잖아. 그래서 막 또 싸워요. 그러다 보니까 또 미안해, 제보 미안해요. 아 그래 아니 내가 잘못했어요. 아, 그러니까 막 더 마음이 또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그 다음날 또 싸워. 에? 어제 그렇게 해놓고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시작했나? 그래서 또 싸워요. 그리고 또 저녁에는 또 화해하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점점 사이가 좋아질까요? 그런 집은 잘 못 봤어요. 예. 그러면서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인생을 살면서 점점 나빠진다네. 예. 하루하루 나빠진다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죠. 하나님을 계속 등지고 계속 하나님하고 약속을 깨트리고 다시 돌아오고 깨트리고 돌아오고 그러면서 점점 더 좋아질까요? 내 얘기는 묻고 싶어요. 더 좋아질까요? 아니요. 점점 나빠지는 거야. 눈은 보이지 않고 이빨은 더 심을 데가 없고 그리고 관계는 점점 나빠져요. 처음에는 싸웠다가 화해하고 싸웠다가 화해했는데 그 다음에는 화해하기도 싫어. 그리고 자신에게 절망하게 돼. 그래가지고 총체적인 난국이 되는 거예요. 몰았다가 회개하면 되지. 그런데 더 이상 회개가 안 돼. 돌아오지가 않아요. 남아있는 크레딧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 내가 아스피린 꽉 싸놨어. 그러니까 두통 생겨도 괜찮아. 아스피린 계속 먹어. 여러분 좋은 의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 아스피린 먹으면 돼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소화제 있으니까 아무거나 먹으세요. 그죠? 밤중에 야식 아무렇게나 먹어도 돼요. 예? 위산 없애는 약도 있고 온갖 약도 있고 아니면 수술하면 돼요. 여러분 그런 의사는 없어요. 예, 그런 의사는 없어요. 이제는 당신이 그걸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의 말씀 안으로 와야 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고 빛과 어둠을 가르고 우리 안에 생명을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너희가 관리하고 다스리고 북극곰은 북극에서 남극곰은 남극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너희가 관리하고 지키고 예?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예배하고 나의 스피릿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그걸 듣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은 끝이 없을까요?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했습니다. 얘기가 틀리잖아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죠? 주의 인자가 끝이 없다고 그랬는데 끝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마음은 끝이 없지만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는 거죠. 의사가 계속 경고했는데도 듣지 않고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은 사람은 이제는 약으로 좋아지지 않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게 있어. 크레딧이 좀 있어. 그때는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회복할 수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무뎌지고 어리석어서 뭐 신앙생활 뭐 있어? 그냥 교회 가는 거고 힘들면 또 못 가는 거고 그러다가 가서 회복하면 되는 거지. 몸이 체력이 좋을 때는요 잠을 안 자고 열심히 일을 해도 금방 회복이 되니까 이제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는 건강한가 보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쌓아놓은 게 바닥이 되는 거야. 쌓아놓은 체력이 없어. 면역력이 제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 까먹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병이 올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병이 올 거예요. 예? 옛날에도 신앙생활 잘하던 가정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덕을 많이 베풀고 대를 이어 신앙생활 잘하고 그런데 그 집 가장이 어느 날 보니까 낚시에 빠졌어요. 낚시가 뭐예요? 낚싯줄을 해가지고 고기를 잡았다가 또 풀었다가 그게 왜 재밌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 근데 주일날 아침에 새벽같이 예배드리고 낚시를 가는 거야. 그래서 낚시를 가지고 가니까 어디 가세요? 아, 예. 예. 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요. 예, 급한 일이요.
그래가지고 계속 아니 예배 일찍 드리고 가서 낚시하는 게 뭐 잘못이냐고 그죠? 예, 뭐 물가에 가든지 들에 가든지 어디든지 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안부 예, 그리고 가서 했으니까 근데 아침 예배 드리는데도 이게 뭐야 목사님이 움직일 때마다 낚싯대가 이렇게 출렁출렁 예? 예, 고기가 어떤 전도사님이 예배 드리기 전까지 당구를 치고 갔다 왔더니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권사님 머리가 저기 쿠션 보고 저쪽으로 와 이게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예배를 이렇게 진지하게 드리느냐고 다 그런 거지 뭐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예. 근데 그 낚시를 계속 다니던 분이 예, 정말 점점 어려워지는 걸 봤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스피릿이 무너져 있으니까 예, 그 전에는 교회 잘 다니고 또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하면서 쌓아놓은 크레딧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바닥난 거를 남들은 이제 서서히 다 보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도 아침부터 와서 졸다가 금방 불이 나게 나가고 그리고 말씀 묵상은 안 한 지가 오래됐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말씀이 성전 뒤에 있는데도 예, 오랫동안 그게 어디 있는 줄도 몇백 년 동안 어디 있는 줄도 모르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죠? 예, 목사님 신방원 되는데 그 어디에 뭐 성경책을 내놔야 돼? 아니면 핸드폰을 놔야 돼? 그래서 그래도 목사님 오는데 성경책을 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우리 성경책이 어디 있더라? 그 거실 어디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많지 우리 왜 성경책이? 교회에서 뭐 때마다 받아가지고 많잖아. 예, 많지만 내 손에 익은 성경책은 하나도 없는 거야. 예, 그 아무거나 가. 옛날 예, 이거 옛날 찬송이야? 이건 찬송가가 없네. 예, 처음 알은 거예요. 그죠? 예, 이미 제로 베이스가 된 줄을 모르고 있는 거야. 남들의 눈에는 다 보여. 예, 저분 요새 얼굴도 어둡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산만하고 은혜도 못 받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기가 뿌리가 있는 집인데 무슨 뿌리요? 크레딧이 바닥에 났는데 무슨 뿌리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지 않는데 무슨 뿌리가? 그렇죠? 근데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마다 도와주시니까 그랬다, 오케이.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 왜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들은 그렇게 싫어했을까?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와요. 29절에 보니까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그들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준행하면 지키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생명을 얻는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해라 하지 마라. 에? 너 갔다 올 때까지 이거 해놔. 당신은 집사니까 이번 주에 기도 2시간 해야 돼. 2시간이요? 2분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게 힘든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즉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 계속 손해나는 일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만큼만 솔직히 교회 가면 봉사하고 헌금하고 내 시간 드리고 주말에 피곤하니까 좀 누워있다가 넷플릭스도 좀 보고 그리고 요즘은 낚시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낚시하든지 아니면 김을 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가서 해야 되니까 체면이 걸릴 때는 좀 가서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귀찮고 힘들고 뭔가 손해본다는 느낌이 드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준행하면 그 안에서 생명을 얻는 말씀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서 처음부터 잘 생각을 하시는 분은 그걸 몰라서 그래요. 말씀을 듣고 가만히만 있어도 몸이 좋아지는 거 경험한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 있잖아. 그죠? 예. 저는 그래요. 특히 금요일 날 저녁에 남자반 제자반은요 정말 오시는 분도 가끔 피곤하겠지만 저도 하기 싫어요. 예.
금요일 날 저녁에 12시까지 앉아 있으려면요, 저도 굉장히 그래서 그런데 제가 체험이 있어요. 금요일 날 밤에 제자반 하고 나면 몸이 꼭 좋아지는 거야. 왜냐면 그때가 몸이 제일 피곤하고 힘들어가지고 있을 텐데 제자 훈련하고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언제 훅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몸이 좋아지는 거야. 이상해. 목이 안 좋았다가 좋아지고 몸이 안 좋았다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감기 기운, 몸살 기운이 막 있어서 이렇게 욱신욱신 할 때 있죠. 제자 훈련하고는 어김없이 좋아져요. 그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아지는 게 그게 뭐냐면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지. 담배를 못 끊은 사람은 예배 시간 한 시간 동안이니까 담배 참아야 되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우리는 초신자가 별로 많진 않아. 초신자들은 그런 거예요. 어떤 이는 그래요. 나 그 시간에 담배 못 피워서 난 교회 못 간대. 그러니까 담배를 참는 유익도 없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뭐 돈이 생겨, 떡이 생겨.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잘못 생각한 거죠, 여러분. 네? 준행하면 그 가운데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서 따르지 않는 거예요.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목을 곧게 하고 예, 이 어깨로 이렇게 밀면서 등으로 밀면서 예, 코뿔소처럼 말이죠. 버팔로처럼 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면 계속 자기가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미는 없고 멀어지고 시간과 돈과 건강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여러분 정립이 돼요. 정립이 돼. 그냥 하나님 따르다가 말고 그런 게 아니라 정립이 돼요. 크레딧이 쌓여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고 그랬어요. 선한 사람은 선을 그때그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고 그랬어요. 선이 정립이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친구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리라. 이거 빈익빈 부익분 논리예요? 그거밖에 못 배웠나요? 그게 아니죠. 정립된다는 얘기죠. 정립이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돼. 정립이 되는 거야. 그죠? 예.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는데 코로나 상황인데 왜 꼭 예배 드리러 가냐고 누가 물어보세요? 그럼 대답해 주세요. 포인트 정립하러 가요. 옆에 분 나가 얘기해 주세요. 난 포인트 정립하러 가. 예? 힘들지만 내가 가서 희생해 줘야 되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랑 하들 마세요. 포인트 정립하러 가는 거예요. 예. 뭐가 정립이 돼요? 영적인 면역력이 정립되고 뭐가 정립돼요? 진리의 분별력이 정립되고 뭐가 정립돼요? 선한 실행 능력이 정립되고 뭐가 정립돼요? 사랑과 신뢰할 수 있는 힘이 정립되고 뭐가 정립돼요? 물질을 잘 관리해서 세상 부자보다 훨씬 적은 액수로 훨씬 효율적으로 살 수 있는 지혜와 정신이 정립되고, 그죠? 또 뭐가 정립돼요? 육체적인 피로가 훨씬 집에서보다 더 빨리 회복되는 면역력이 정립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교회 안 가고 있어 보세요. 옷도 안 갈아입어. 밥은 11시쯤 먹지 뭐. 예. 그래가지고 눈곱 안 떼고 파자마 추리닝 바람으로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와서 움직이는 게 겨우 거실하고 화장실하고 또 침대하고 누웠다가, 예. 또 컴퓨터 조금 보고 거북목으로 좀 보다가 그래가지고 건강해지겠어요? 하루를 쉰들 마음의 불안은 여전히 찾아오고 여전히 마음에는 불안한 부자의 꿈, 욕망의 꿈이 안에서 꿈틀거리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움직이고 싶지는 않아요. 거기에서 뭐가 정립되겠어요? 뭐가 정립되겠느냐고요? 화만, 분노만, 실망만, 걱정만 그리고 어디선가 스멀스멀 어떤 욕망의 기운만 뭐 재밌는 거, 맛있는 거, 놀 거 없을까? 그런 정도의 생각 그걸로 건강해져요? 지혜로워져요? 행복해져요? 리더십이 생겨요?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어림도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 요즘 바빠가지고요 바빠가지고 제가 너무 피곤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짓지 않은 집,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을 내가 너희에 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극상품의 포도가 열매 맺혀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그날을 내가 꿈꾸었건만 너희들에게서 돌아온 것은 뭐예요? 불순종과 반역과 그리고 실망과 원망과 그리고 게으름과 하나님을 요만한 우상 덩어리로 만들어가지고 놓고, 에이 잘생겼다고는 여기에 우리 집에 복을 갖다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 그리고 그게 끝없이 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어리석음. 예. 여러분, 인간은 정립된 게 없으면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체력이 정립된 게 없으면요 바로 병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더 열심히 운동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정립된 게 이제 사라져가기 때문이에요. 50대 남자들은 그래서 밥을 안 주면요 분노해요. 뭐 정의가 없어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12시 됐는데 밥이 안 들어가면 분노해. 왜? 쌓아놓은 게 없기 때문이야. 예? 갑자기 당이 떨어지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 여러분, 부자가 망해도 3대가 가는 것은 왜 그래요? 쌓아놓은 게 있었어요. 쌓아놓은 게 있었어요. 북극곰이 밤밥 먹고 몇 개월을 잠잘 수 있는 건 왜 그래요? 쌓아놓은 게 있었어요. 단백질을 쌓아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신 있는 거야. 코로나 시절에 경제도 어렵고 어려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예배하고 말씀 붙들고 쌓아놓은 게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다음 시대를 우리가 주도해가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라 우리가 그렇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학교를 갔다 안 갔다 갔다 안 갔다 하면서도 집에서도 식탁에서도 공부하고, 예, 누워가지고도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있어요. 이제 야 이거 코로나만 끝나봐. 니들 다 죽었어.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립이 되는 거야. 느헤미야가 모든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슈퍼 히어로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따위 것 없어요. 슈퍼 히어로는 건 없어요. 그가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면서 그때마다 상황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편에 계속 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가상적인 시뮬레이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힘과 능력과 리더십이 축적된 거야. 어 이상해. 그랬더니 그런 상황이 진짜 와요. 네? 진짜 와. 그러니까 마치 준비되었던 것처럼 제갈공명의 금낭에서 수가 나오듯이 다 나오는 거예요. 예, 좋은 사업가, 좋은 비즈니스맨, 좋은 세일즈맨, 좋은 리더, 좋은 엄마, 좋은 선생님은 다 연습이 된 거예요. 축적된 게 있는 거예요.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크레딧을 점점 까먹어버린 이스라엘이 결국은 제로 베이스로 돌아갔습니다. 제로 베이스, 그게 뭐예요? null point situation이에요. 예.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아브라함이 그들의 후예가 다시 선택받기 이전으로 돌아갔다. 영화 보면 나오죠? 이렇게 가다가 거꾸로 리와인드 부르륵 돌아갔어. 예? 돌아가 버렸다고.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 믿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기쁘고 기쁘도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눈물을 흘리던 사람이 그 눈물을 흘리기 이전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에? 예수 믿고 예수님이 참 좋아요. 찬양하고 주 예수 이렇게 주 하나님 하고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은혜 주세요. 그러더니 그 이절로 돌아간 거야. 하나님 어디 있어? 그 절로 돌아간 거야. 여러분 비참한 인간의 초상이에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최고형 Höchststrafe, 최고형을 선고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선택받지 못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선택이 효력이 정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제로 베이스, null point로 돌아갔어. 이건 뭐냐면요, 면역 결핍증과 같아요. 면역 결핍증. 이제는 그들에게 재고가 하나도 없어요. 면역이 결핍되어가지고요. 이제는 뭐든지 해도 안 될 거예요. 뭐든지 해도 잘 안 돼. 무슨 일에도 자신감이 없어요. 감기만 걸려도 위험한 게 면역 결핍증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다시 깨달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돌아왔을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바로 그런 상황까지 대비된, 그러나 시간이 얼마 있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이 돌아올 수는 없어. 그 중에 그루터기와 같이 다 죽어버린 고목나무에 그루터기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아주 적은 remnant, 남은 자들이, 소수의 남은 자들이 아주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그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다시 입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힘들게 사는 게 아니고, 목사님 우리 예배드리고 있으면서 저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 좀 놔주세요. 힘들었어요? 예배드리는데요? 아니요. 주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주셨는데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쌓아놓으셨는데요. 얼마나 많은 능력과 그리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우리 안에 담아두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케이, 느헤미야와 함께 하나님 우리 다시 약속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불러주셨으니까 약속을 다시 하고요. 이제 우리가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속 충전 하나님의 크레딧을 우리 안에 쌓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 우리 안에 다시 정립해서 주님 우리가 그 구속사의 줄기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내겠습니다. 하나님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땅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알아서 종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떻게 다시 새롭게 할까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목적.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 우리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Re-centeredness of God. 하나님을 우리 다시 마음의 중심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거기서 포인트 정립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그래서 지금 상을 도대체 얼마나 받아야 돼? 모든 사람이 상 주겠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 말씀 묵상하면, 그죠? 근데 저는 그 말이 맞아요. 말씀 묵상하면 거기에 돈도 있고 상도 있어. 레골랜드, 디즈니랜드, 아까 태블릿 PC. 태블릿 PC는 교회에서 주지 않아요? 무슨 생각하는 거니? 그건 니들 엄마 아빠가 주는 거지. 그죠? 네. 그래도 그 이상의 것들을 주겠죠. 하나님은 정립해 주시니까. 네? 말씀을 신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돈도 버는 거야.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나오면 돈을 오히려 잃어버려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신학이야. 왜 그렇죠?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맡겨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교만하면 안 돼요. 목을 곧게 하면 안 돼요.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면은 안 된다고요. 순종하고 아멘.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두 번째는 구별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구별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고치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금욕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부탁받은 사명이 있고 애정과 또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하나님을 등지면서 세상만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그건 결국은 세상을 망하게 만드는 길이에요. 그래서 구별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계관과 생명에 대한 가치관이 다른 이들과 우리가 함께 섞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톨러런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다양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의사가 죽어가는 사람 앞에 놓고 이렇게도 살기도 하고 저렇게도 살기도 하죠. 그렇게 말하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배타적이라고요? 아니죠. 약물 중독이 있는 사람에게 항공기 운항을 맡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손 떨리는 사람에게 신경외과 의사 스칼펠 수술 칼을 맡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이 정직하지 않은 사람에게 계산대를 맡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슴과 하이에나를 한 우리에 넣지 않겠다는 거예요. 양말과 행주를 같은 세탁기에 빨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빨아요? 예? 양말하고 세탁기, 양말이 하도 깨끗해서. 주여.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될 수 없어요. 의유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된 사람들을 통해서만 우리가 무슨 검은 모자를 쓰고 머리를 이렇게 닦고 그런 구별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과 영으로 구별된 사람들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도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적인 가치관을 따라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야 우리는 세상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와 화평을 위해서 싸울 수 있어요. 저는 세상을 사랑하고 싶지만 그러나 세상의 종이 되기는 원치 않아요.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구별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그들이 구체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거기에다가 서명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땅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경작하겠다는 거예요. 7년째 되는 날은 한 해를 꼬박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버려두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더 많이 가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빚을 진 사람, 어려워서 빚을 진 사람을 빚을 탕감해 주는 일, 그리고 그들이 십일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사용되시게 하는 일, 그리고 성전의 필요를 채우는 일, 또 그 외에도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의롭게 살기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부지런해야 되고요. 그래서 늘 잦은 필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디테일에서 언제나 섬세하고 자상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케줄북이 언제나 꽉 차 있는 사람. 이해관계에서만 빨간 줄이 쳐 있지 아니하고 내가 섬기는 일과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반반 나눠져서 조화롭게 있는 사람들. 야, 세상 피곤하다. 직장에서도 피곤하건데 집에 가서도 할 일이 많고 또 교회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네. 아니죠. 영광입니다. 영광이에요. 주일날 늘 예배당에 가 있을 거 뭐 있어. 오늘은 좀 쉬자. 그러니까 편해요. 아침에 누운 것도 아니고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고 있다가 11시쯤 브런치 먹고 추리닝인지 파자마인지 그러고 있다가 거실에 좀 있다가 또 운동을 해요. 뭐 화장실하고 침대하고 거실만 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 피곤이 회복이 되나요? 운동이 되나요? 몸이 좋아져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낮과 같이 밝게 깨어서 단정히 행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짧은 세상 우리 주님의 선한 능력을 정립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내고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치유하고 돌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청지기로 사는 거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미치는 모든 곳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합당하게 준비되어 가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준비되어 간 것처럼 노아가 의로운 사람으로 준비되어 간 것처럼 사무엘이 순종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단단한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힘을 정립해가면서 하나님과 크레딧이 쌓여가고 죄와 세상에 대한 면역력이 높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예배자 되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손과 발을 움직이기로 주님 앞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생각과 관념 속에서만 있는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발로 걷고 손으로 움직이며 우리의 지갑과 시간과 우리들의 은사를 움직여 하나님 주님과의 약속을 살아내겠습니다. 신음하고 고통받는 세상과 우리의 이웃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상담하고 그들에게 이정표가 되고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때로 피곤하지만 때로 일이 너무 과중하지만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주님 한 가지 더 하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 더 돌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 더 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간신히 예배드리고 피곤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공동체에 되지 않게 하시고 열방을 치유하고 하나님 주의 생기로 열방을 돕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